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독립운동 정신 대승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학생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삼창을 부르며 100년 전 그날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년 전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며 쓰여진 독립선언문이 이 시대 학생들의 입을 통해 다시 읽혀지고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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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삼창 소리에 이어 3.1절 노래가 독립운동의 산실 임청각에 크게 울려 퍼집니다. 경북교육청은 3.1운동 기념식을 갖고 100주년인 올해 독립운동길 학생 순례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학생 33명은 석주 선생을 비롯한 경북 독립토사들의 생애와 업적을 배우고 만주 망명길의 자취를 엿보는 순례에 오릅니다.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우리 독립운동가들께서 피땀 흘리신 그 길을 후손들이 직접 답사하고 또 탐함으로써 독립정신을 이루고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지역 정치권이 함께 경북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체성을 짚어보는 자담회도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석주 선생의 후손인 이용두 국회의원과 이육사 시인의 딸 이옥비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